아니, 오늘 이 포럼에 와주셔서 너무 많이 이제 참석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구 북구갑, 그리고 대구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범여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포럼을 하게 돼서 사실은 더 많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윤재욱 원내대표님, 그리고 지방시대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우동기 위원장님, 그리고 소감 부처죠. 장경길 차관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이종화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여러분들과 특히 발제와 토론을 참여해 주실 한분한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균형 발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 사회의 이 오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구 및 경제 등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수도권 인구는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50.6%로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전국 특광역시 중 최대 면적 도시인 대구시는 4.6%인 상황입니다. 일자리나 각종 경제적 지표들 역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전혀 좁혀지지 못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과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하여 이를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논의되는 기회발전특구는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정책이자 지역에서부터 역동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의지라고 하겠습니다. 대구의 기회발전특구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필수 요건인 수도권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및 수도권 원거리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기업 등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제안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실질적인 방안으로 이끌어내고 국가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기회발전특구가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오늘 포럼을 함께 개최해 주시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부 장영진 1차관님도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포럼 좌장을 맡아주신 지방시대 연구소 강영환 이사장님과 패널 여러분, 그리고 대구상공회의소 이재경 부회장님, 또 대구정책연구원 박양호 원장님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구시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국회 포럼을 맨 처음으로 지금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를 두고 굳이 국회까지 와서 이렇게 포럼을 열게 된 이유는 현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 특구 조성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의 표명도 있고, 또 최근 여러 방면에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대구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또 알리고 싶다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구는 삼성그룹의 모태가 된 삼성상해의 발원지입니다. 산업화 시기에는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 부흥에 선도적으로 기여했던 도시가 바로 대구였습니다. 하지만 섬유산업 쇠락
산업과 함께 마땅한 대체 산업을 찾지 못해서 지역 경제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대구는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산업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융합할 뿐더러 또 빠른 변화를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통과로 250만 대구 시민이 숙원 사업이었던 도심 군공항 이전의 속도를 내고 있고, 또 그 자리에는 200만 평이 넘는 두바이를 연가하는 그런 신도시가 조성될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공항이 들어서면 대구로 편입된 군인은 첨단 산단 조성과 다양한 또 도시, 에어시티 같은 그런 도시를 개발함으로써 미래 산업, 기업, 청년이 모이는 기회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는 모빌리티, 로봇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5대 신산업의 가시적인 성과도 촉촉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격적인 세제 감면을 통해서 지방의 투자를 적극 유인하는 기회발전특구제도는 앵커기업 유치가 절실한 대구 광역시와 같은 지방도시에게 감흥속의 담비와 같은 그런 정책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후속 세제 혜택을 담은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 그런 점들은 아쉽지만 함께해 주신 우리 지역 의원님들과 또 우동기 위원장님 그리고 장영진 차관님께서 모두 힘을 모아주신다면 앞으로 잘 진행되리라 기대합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을 통해서 기회발전특구가 대구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방방곡곡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하고, 대구시도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